김치를 샐러드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네. 와, 미쳤네. 와, 왜 그렇게 매움이 삐노노와 삐노노 했는지 알겠어. 그만 마시. 아, 얼굴 빨개지겠어 이제. 아, 너무 맛있어. 이제 떡만둣국이 다 준비가 됐고요. 그럼 이제 시식을 해볼 텐데, 과연 떡만둣국과 어울리는 와인은 어떤 게 있을까? 두 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. 보통 떡국 그러면 한국 음식이기 때문에 와인을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.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이 떡국에 어울리는 와인 품종을 세 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. 이 레드에서는 피노누아, 그리고 화이트에서는 샤르도네와 쇼미뇽 블랑을 소개했어요. 저는 오늘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두 품종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오늘만을 기다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. 이 메이오미라는 회사의 피노누아예요. 이 메이오미는 미국 와인인데요. 보통 피노누아는 굉장히 껍질이 얇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민감하고 엄청나게 이 모든 변화에 민감한 예민한 포도 품종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기르기가 까다롭겠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싸요. 보통 10만 원이 넘는데, 그러면 피노누아는 다 10만 원 이상만 주고 먹어야 되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와미나님이 소개하는 걸 보고 찾아냈거든요. 그 중에서 원래 피노누아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서만 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대요. 그래서 이거는 미국 와인인데, 아우, 생각만 해도 이 피노누아를 그나마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먹어볼 수 있는 이 메이오미 한번 맛을 봐볼게요. 그리고 부르고뉴 지방 하면은 피노누아지만 제가 또 샤르도네도 비싼 거 준비할 수 없으니 아쉬운 대로 루이자도 익숙하시죠? 보졸레 누보에서 봤던, 보졸레 누보를 만들었던 그 루이자도의 부르고뉴에서 나온 샤르도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과연 얼마나 이 사골 떡국과 어울릴지 먹어볼게요. 네, 루이자도 부르고뉴 샤도네이는 오크통에 숙성시킨 와인이에요.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지만 오크 향이 많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되게 바닐라 향 같은 것도 나요. 역시 오크통에 숙성시킨 샤도네인의 특징이 좀 크리미하다고 했는데 그거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! 크리미한 질감이라는 게 바로 약간 버터? 와우! 상상이 안 가시죠? 느끼하단 말 절대 아니에요. 향이 리치하다고 표현해야 되나? 탄닌이 적으니까 확실히 입안에선 부드럽고 과실향도 나면서, 와, 이게 어떻게 사골 떡만둣국과 어울릴지 궁금한데 먹어볼게요. 떨려. 이번 명절부터는 소주, 맥주 이런 거 말고 가족들과의 파티로 와인을 함께 하세요. 맛있어. 고기. 저는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.
이질감이 안 드네. 양지를 육수 넣을 때만 써봤지, 이렇게 고명으로 막 국물을 내서 푹 과서 쓴 게 아니지만,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기지 않아. 맛있네. 맛있어. 앞으로 고명은 양지야. 자, 입 한 번만 헹구고요, 물로. 아, 이거 너무 기대돼. 피노누아. 와미나님,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저 대단한 구독, 열심히 구독하는 시청자예요. 피노누아가 바디감은 없는데 한국 음식이랑 되게 잘 어울린대요. 그리고 김치랑도 잘 어울린대요. 그래서 김치 한번 준비해봤어요. 저 이거 구하느라 진짜 거의 반년, 1년 걸렸거든요. 아니, 메이오미의 다른 품종은 들어오는데 피노누아가 안 들어와. 제가 이 메이오미 피노누아를 구하려고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. 메이오미의 다른 품종은 다 들어오는데 피노누아가 안 들어와.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건가? 근데 이번에 떼로아 가가지고 보이자마자 집어왔잖아요. 이건 먹어봐야 돼. 와, 이거 놀랬어요. 와, 너무 맛있다, 이거. 와. 김가루도 좀 뿌맞이 하고. 아니, 뭐가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. 얘가 맛있는 건지 얘가 맛있는 건지 다 맛있어. 와, 진심 강추. 투표를 하라 그러면 전 이 아이. 제가 와인 살 때 물어봤거든요. 떡국이랑 먹을 거라고. 그랬더니 제가 이거 피노누아 그거랑 먹을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에이, 화이트가 낫죠. 이랬거든요. 오산, 오산. 얘야. 이 피노누아. 와, 김치랑도 어울린다고 했으니까. 아, 궁금하다. 김치랑 와인이랑. 크게 웃을 수가 없어. 김치를 샐러드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네. 와, 대박. 또 박수 칠 뻔했어. 와, 이거 뭐지?
매요미? 와. 미쳤네. 와. 왜 그렇게 매요미 피노누아 피노누아 했는지 알겠어. 와. 감사해요. 프랑스 브르고뉴에서만 하던 피노누아를 미국에서도 재배해줘서 우리가 더 저렴한 가격에 피노누아를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. 보통 이 메이오미 피노누아는 4, 5만 원대 정도 한대요. 근데 저는 3만 원 후반대에 구매했어요. 아니, 가족들하고 설날 파티인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죠. 이 정도 가격에. 음식을 부르는 맛이네. 그리고 저희 엄마의 설렁탕은 진리예요. 언제나 진리. 전 설렁탕집 딸인데도 나가서 설렁탕 사 먹을 정도로 매니아거든요. 다시. 너무 양쪽에 화이트랑 레드를 넣고 먹으니까 제가 너무 술꾼 같은데 저 술꾼 아닙니다. 오늘의 테스트는 피노누아의 승. 그것도 이 메이오미 피노누아의 승리. 도전해보세요. 꼭 메이오미가 보인다 그러면 쟁여놓으세요. 얘 미쳤어. 이 가격대에 낼 수 없는 맛이야. 그런 맛이. 그런 맛이. 아, 얼굴 빨개지겠어, 이제. 아, 너무 맛있어. 아, 미쳤네. 저 피디님이 그만 먹으셔서 그만할게요. 아, 그래. 그만 먹으래요, 이제, 제발. 너무 맛있어. 빨리 먹어봐. 와, 미쳤네.